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골라오신 10가지 종목 추가로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뭘까요? 코스모화학과 DNF, SEMCNS, 심텍, 기가비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원익QNC, 풀무원, AP위성, 하잉크코리아,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함께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10가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사실 이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많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LFP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GS그룹의 2차 전지 소재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에코캡, 그리고 이제 코스모 촉매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2차 전지 사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가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 철, 이 LFP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모화학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공장을 구축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가동을 준비하는 땡!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모화학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다음은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 뭘까요? 네,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예,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소경 유리 제품, 그리고 세라믹 제품에 대해서 전문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그 반도체에 따른 영향에 굉장히 좀큰그 흐름들을 미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쿼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 개선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메모리 업계 감산에 따른 공급량 초과 물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산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감산에 따른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뭐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동사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선수요 효과를 통해서 타 소재주에 대비 그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그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들어와주는 점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도 흐름들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지분을 1% 부근 더 늘려서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Q&A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일곱 번째 종목이죠. DNF입니다. DNF. 네, DN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방막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전구체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유중 참여로 지분을 7%까지 확보를 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2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런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1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저점 부분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5일선을 좀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조금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DNF 같은 경우에는 미세 패턴을 구현을 위해서 패턴인용 재료인 DPT와 그리고 QPT 재료를 비롯해서 이 캐파시터 유전막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로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반도체 전자재료가 이제 생산 매출 비중 중에서 68%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광통신 소자라든지 재료가 31%로 구성이 돼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제 6G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까지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리고 이런 통신 관련된 사업을 유심히 좀 지켜봤다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NF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풀무원이고요. 풀무원. 이 풀무원은 그 투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식 산업과 스킨 산업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법인에 대한 적자 폭을 굉장히 좀 줄이고 있고요. 사실상 그 매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미국 법인에 대해서 2분기 적자 폭을 전년 동기 대비 일단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절반 정도 이제 줄여줬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올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한다면 풀무원에 대해서는 그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특히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효과 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두부밥 판매에 따른 그 흑자 전환이 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결국은 해외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다 한다면 미국 그 세포 배양 해산물 제조 스타트업 업체인 블루날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과 지금 MOU를 좀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국내 그 세포 배양 해산물 사업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슈가 좀 다소 좀 조용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재차 이 부분들이 계속 부각받을 경우에도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동사가 국립산업과학원과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뭐죠? 네, 샘 CNS입니다. 샘 CNS. 네, 샘 CN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반도체 테스트 공정 중에 필요한 프로브 카드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라믹 제품 중에서 STF를 생산하는 업체는 글로벌 4개사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샘 CN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프로브 카드 3사 뭐 TSE라든지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로 프렌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여파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낸드가 이제 고단화가 되면서 이 세라믹 STF가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전 저점 밑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오늘 반등이 좀 나오면서 5%가량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제 비메모리 프로브카드를 국산화에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서 SAMCNS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AMCNS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반종민 소장님. 네, AP위성입니다. AP위성. 이 AP위성은 그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 업체이고요. 사실 그 주요 고객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소재에 있는 위동 그 위성통신 사업자가 그 주요 고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국내 쪽뿐만이보다는 중동 쪽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난 5일에 우주선 그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모델의 방전 사업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다가 지금은 지금 금일장에서는 마이너스 1%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러한 그 방전과 관련된 시험 성공은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미칠 가능성이 높고, 비용에 대해서도 25%에서 50% 정도 비용 절감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 중대형 위성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진행되는 심우주에 대한 탐사 사업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그 모멘텀 그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바이 그 이동 위성 통신 사업자 계약을 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액 대비 32%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위에 지금 상단의 매물을 봤을 때 17,500원대 좀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IP 위성까지 함께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네, 심텍입니다. 심텍. 네, 뭐 심텍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뭐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빠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심텍이 이제 반도체 기판 인쇄회로 기판 시장에서도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용 기판과 비메모리용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중칩 패키지, 그리고 비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C-CSP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 사실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제 낸드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뭐 10%라든지 5%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조금씩 생산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 등도 점진적으로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기판 쪽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심텍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는 흑자로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3분기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뭐 이제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승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텍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하잉크 코리아라는 기업이고요. 하잉크 코리아. 예,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2018년 카카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좀 시작을 한 필두로부터 해서 지금은 뭐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크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3을 좀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갤럭시 모바일 제품 전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동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가져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게임 업계가 뭐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크 코리아의 경우에도 기존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선 사업부와 콘텐츠 다운로드 등의 이제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좀 가질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큰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게임 플랫폼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모바일 게임보다는 오히려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위에 지금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매물만 좀 잘 소화를 한다 하면은 7,000원까지도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하잉크 코리아까지 알려주셨어요.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기가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검사라든지 수리 장비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판 자동광학 검사기 그리고 이제 자동광학 수리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동 광학 검사기 같은 경우 AOI라고 부릅니다. 이 AOI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나라고 보면 이 FCBGA 기판이죠. 기판의 결함을 검사한다든지 불량을 수리를 해가지고 수율을 굉장히 좀 향상을 시키는 이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인간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고성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가비스의 장비들이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만 봐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작년에는 1,000억을 좀 못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영업이익들도 더 작년보다는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기가비스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가비스까지 10가지 종목을 이태건 전문가님 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 및 그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동사가 그 유니세프와 112억 원 규모의 콜레라 그 백신 납품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번에 계약을 좀 체결을 했을 때 최근 매출액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막 균에 따른 오가 백신에 대해서도 현지 원액 공급에 대한 그 완제 생산 기술을 좀 이전을 한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그만큼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아공에 이러한 그 기술 이전 협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동사의 경우가 러시아의 그 바이오 기업과 기존의 수막규균에 대해서 사과 백신 이준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때 $1,000,000에 대한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1,000,000 정도의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지금 뭐 이 기업이 사실상 유니세프와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와도 지금 생산 기술 이전하는 등을 좀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좀 많은 레퍼런스를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린 기가비스를 탑픽으로 네,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8만 5천 원 선까지 좀 지켜보고 손절가는 6만 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가비스를 골라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은요? 예, 마지막 종목이 유바이오 로직스고요. 그 매수가는 일단 조정받을 거 생각을 해서 9,400원 이하로 지정을 했고 목표가는 네. 1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300원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바이오로직스와 기가비스를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